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박교수의 톡톡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진짜 무너지는가? 이렇게 이제 인종차별 시위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국방장관의 항명 파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등 돌린 여론. 그러니까 이 벌써 민주당 후보하고 막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이상으로 나니까 이 재선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확실히 해드릴 게 미국 그 메이저 언론들은 트럼프 헤이팅 미디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엔타이 트럼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지만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맥케인 후보하고 붙었을 때 모든 메이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뭐 이상한 사람이고 뭐 도저히 대통령 안 된다고 막 그냥 부정적으로 보도했거든요. 딱 하나, 팍스 뉴스 하나만 트럼프 편을 들었는데 모든 메이저 미디어 예산을 뒤엎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민주당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게 난다는데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인종차별 시위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고 있지만 이런 질문 항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국정은 못하고 있고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는 안 하지만 그럼 실제로 이번 가을 그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본 그 항목에서는 오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쉽게 설명한 적이 아니고 근데 역시 미국은 대선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부수는 경제입니다. 경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그 어떤 스캔들로 막 그 탄핵 일부전까지 갔는데 연임하고 그렇고 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 경기가 원체 좋았거든요. 경제가.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전까지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고 초기 코로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한 이유도 이 좋은 경제를 이제 락다운 시키면 망칠까봐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확산을 시켰다고 지금 반대 앞에한테 많이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 전국을 모든 주가 락다운 시키니까 소비활동, 산업활동 못하니까 뭐 실업자 등록이 뭐 몇 팍팍만 늘어나고 뭐 경제가 날리고 이제 이러다 이제 미국 망한다. 진짜 미국의 어떤 엔타이 트럼프 언론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콜랩스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빴는데 이게 이제 지난 4월 달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론이 등을 돌리죠. 경제가 나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안 돼요. 근데 며칠 전에 바로 갓 나온 5월 달 경제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저 이제 팍스 뉴스에 나온 게 May's unemployment report was stunning. May 5월 달 그 실업률 통계가 보니까 깜짝 스터닝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모든 아메리카 모든 사람이 실업률이 4월 달에 14.7%였거든요. 근데 5월 달에 13.3%로 떨어졌어요. 근데 요 앞에로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세 번째, why economists got it wrong. 왜냐면 왜 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실업률 예측을 잘못했느냐. 그 다음에 요 난을 보면은, 그, 로라 잉그햄이라는 그, 팍스 뉴스의 그, 앵커가 experts. 이거 이렇게 물음표에 experts wrong about the Trump once again. 여기만의 experts라는 게 뭐냐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민주당 계열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그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예측을 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트럼프를 싫어하는 민주당 계열의 엑스퍼트,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트럼프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망했다. 지금 4월 달까지 몇백 명이 저기 실업상 청구하니까 5월 달 되면 900만 개의 일자리가 파괴된다고 떠들어댔어요. 900만 개. 그리고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대인 20%를 상회할 거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제 5월달 통계 나오면 이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망했다 그랬는데 딱 가보니까 잡이 250만 개가 창출됐어요. 그 빈 오픈입니다. 그 다음에 더
주가, 뭐, 다우존스 주가하고, 뭐, 나스닥 증권, 그냥 랠리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아메리칸이 이 와중에, 인종차별 시위고, 막 코로나 있는 와중에도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있답니다. 주머니가.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 분석을 했는데, 왜 그럼 미국 경제가 이렇게 외상을 뒷볼진으로 빨리, 지금 미국 경제가 뚝 심는 거죠. 뚝심이게 한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그걸 요약을 몇 가지로 하면은 지금 그 사이 미국 경제가 어려운 게 티피컬 리세션 전형적인 불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막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시키니까 이 소비자들이 못 움직이게 하니까 소비를 기부 포기한 게 아니라 서스펜드 시킨 겁니다. 뭘 사고 싶고 뭐한 것도 그냥 이렇게 멈칫하고 소비를 안 하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 가서 먹고 싶어도 그냥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연기시킨 거예요. 서스펜드 시켰다가 이제 서서히 미국의 주별로 이렇게 풀자, 락다운을 푸니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났는데, 이게 그냥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게 보복적 소비라고 합니다. 그냥 여태까지 소비에 대한 욕구가 눌렸던 게팡 튀어가지고 그냥 확 소비가 되살아나는데, 이게 이제 6월, 7월 가면은 점점점 그 오픈하는 주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확 올라갈 거라. 이게 그첫 번째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막 실업자들이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실업자들이 그 나오는 게, 수당 신청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레이드 오프. 레이드 오프는 진짜 회사에서 잘린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GM이 이렇게 텍사스 공장에 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생산 라인 두 개를 이렇게 셧다운 시키면 이건 미국 말로 레이드오프 완전히 잘린 겁니다. 근데 요번에 막 실업자 수백만 명이 하는 게 이런 템퍼러리 일시적인 실업자다. 왜냐면 레스토랑에서 일하자, 가게에서 일하다가 뭐 우버 택시 운전사 하다가 이게 락다운 되니까 하는 건데, 이것만 풀리면 금방 일자리가 회복되는 그 실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또 말씀드린 게, 그럼 미국 경제는 이렇게 뚝심 있게 이게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데,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차이나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릅니다. 미국 경제하고 차이나 경제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미국 경제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안 하고 공장을 이렇게 가동하고 싶은데도 가동 못 시키고 가게 문을 못 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 훅 슬로우해졌는데, 이거는 락다운이 풀리고,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사이클이 살아나면 미국 경제는 놀랄 정도 뚝심으로 이렇게 원상복귀합니다. 근데 제가 차이나 경제가 담고 있는 위기는 본질적인 문제가 다릅니다. 저거는 차이나 경제는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첫째, 이제 차이나 스스로 코로나 럭다운에서 이렇게 풀려날 때 얼마나 경제, 제조업, 공장 모든 게 되살아나냐는 차이나 그 국내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도널드 트럼프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도널드 트럼프가 차이나 경제하고 디커플링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차이나 경제를 받치고 있던 글로벌 밸류체인을 막 재편해 갖고 세계 생산 공장이 차이나 경제에 기둥뿌리 두 개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차이나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을 나오게 맹길고, 그다음에 그 하웨이에 보지 차이나에 대한 기술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보복하고, 그 지난 1월에 매저 1단계 무역 합의 저거 이행 갖고 저거 미국하고 잘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저거 분명히 저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모든 면에서 외부 요인에서 차이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차이나 경제의 위기는, 이거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이런 소비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고 기둥 두 개를 뽑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6월 초 현재, 미국 경제 미래하고 차이나 경제가 미래하고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뚝심 있게 되살아납니다. 락다운 풀리고. 코로나 언제고 없어지거든요. 차이나 경제의 미래는 보장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단을 내지 말고 잘 관찰하고 우리 정부나 기업체 안에서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